안녕하세요. 300개월 된 큰손 엄마 딸 작은손이에요. 오늘은 엄마가 머위 된장 무침을 해주었어요. 먼저 머위를 다듬어 줄게요. 벌써부터 향기가 미쳤다. 흙이 많이 묻어 있으니 식초를 쪼르륵 부어서 마저 헹궈줍니다. 그리고 계속해서 다듬어 주고요. 얼추 다 다듬었으면 냄비에 물을 받아요. 데쳐야 하거든요. 물이 끓네요. 머위를 넣기 전에 소금을 한 스푼 넣어줍니다. 그리고 머위가 잘 데쳐지게 하기 위해서 물속에서 요리조리 굴려주세요. 머위 향기. 다 데쳤으면 냉수 목욕을 시켜줄 거예요. 머위를 이리저리 옮겨가며 식혀주어요. 어느 정도 식었으면 아까 다듬지 못했던 머위들을 마저 다듬어주고요. 이렇게 세 번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면 머위 데치기 끝. 이제 양념을 만들 건데요. 쪽파를 쫑쫑 썰어주고요. 된장에 매실액기스 두 스푼 투하. 들기름 세 스푼 투하. 맛간장도 한 스푼 투하. 잘 쉐킷쉐킷 섞어주고 마지막으로 마늘도 한 스푼 넣어주면 양념 완성. 고추막이 된장이라서 안에 있던 고추도 쫑쫑 썰었어요. 이제 준비해 놓은 쪽파, 머위, 된장 양념을 골고루 버물버물 버무리면 끝. 아 맞다, 참기름도 한 바퀴 둘러주고 깨소금도 와랄랄랄라 쏟아주세요. 아이 고소해. 이제 접시에 담아주기만 하면 진짜 완성. 머위 된장 무침 30초. 맛있겠다. 다 커온다. 엄마 잘 먹겠습니다.